한국기독교장로회가 총회 임원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르자는 취지에서 오늘 총회 임원선거 공청회를 열어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했습니다. 모두 6차례 진행될 기장총회 임원후보 공청회는 특히 4년간 교단 행정을 책임질 총무 후보들의 토론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석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오는 9월 총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한신교회에서 열린 첫 번째 공청회에는 300여 명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기장총회 임원선거에서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대천교회 나홍균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박동일, 김천영, 최부홍 목사 등 3명이 나서 경합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번 기장총회 선거에서 가장 관심거리는 4년간 교단 행정을 책임질 총무 선거입니다. 현재 총무를 맡고 있는 배태진 목사가 임기 연임을 위해 힘쓰고 있고 서울제일교회 정진우 목사가 여기에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이 21세기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도적인 교단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부흥과 사회선교의 양날개를 균형 있게 활짝 펼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경제적, 이념적으로 갈갈이 찢겨져 신음하는 이 땅, 이 백성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합의 정신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장총회는 임원선거 문화를 개혁하고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장총회는 전국 권역을 돌아가며 앞으로 5차례 공청회를 더 가질 계획입니다. 기장총회는 오는 9월 18일 총회 첫날 임원선거를 치릅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